원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전무 책들이.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연출부 오디션을 보고 뭐 이러면 그 오디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직접 이제 오디션을 보는 그 친구들 이제 골랐는데 사실 되게 초조했어요. 그 이제 막 촬영 준비해야 되는 그 스케줄은 다가오는데 아 없더라고요. 계속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조하였고 그래서 아 이거 결국에는 아 이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던 와중에 이제 김남희 배우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냥 딱 봤는데 그냥 자연이다.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물론 이제 고민을 좀 더 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됐다 같이 하자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되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래서 부담감이 확 느껴져서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책을 주고 나서 나중에 하도 연락이 없어서 진짜요? 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시나리오 별로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묘한 매력이 있네요. 그래서 하긴 할 거냐라고 하니까 할 거라고 해서 아마 그 시간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뭐 본인과의 막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최우식 씨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사실 저희가 김다희 씨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네네. 어떤 배우니까 다희 씨는? 처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액션을 되게 잘했어요. 그 저도 이제 네. 그게 아니 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액션 아닙니까? 예. 동선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말씀해 주시고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거를 그만큼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액션을 보여줬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그 기차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에서도요. 약간 감정씬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이 연기하면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거기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쪽으로 살짝 한쪽으로만 나가서 그랬어요. 그쪽으로 기울였던 거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수정 감독님 모시고 단축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6월 27일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다민 씨 액션 연기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 액션을 할 때 최대한 얼굴의 표정이나 웃음기를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액션 연기와 같이 하다 보니까 신경 쓰기가 좀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최대한 자연의 캐릭터와 맞게 액션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나가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고요. 선배님들과는 제가 촬영을 할 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잘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역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저녁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미 씨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우리 김다미 씨는 신이 내린 두뇌를 장착한 고지능 소시오패스 조이서 역으로 데뷔 이후 첫 드라마 도전에 나섭니다. 우리 김다미 씨도 면접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받아봐 주시고요. 예, 손등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IQ 162 그리고 또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 스타라고 하는데요.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천사같은 얼굴 너머의 다크 카리스마가 반전인 김다미 씨의 파격 변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환한 미소로 지금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첫 드라마 도전이시잖아요.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큼한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상큼한 손하트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본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이성환의 시크한 눈빛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크한 눈빛 우리. 여유롭지만 시크한 이서연이 아 좋습니다. 몸에 힘을 다 뺀 시크한 눈빛. 투톤 염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표정. 예, 감사합니다. 다미 씨 고맙습니다. 다미 씨도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쪽에서부터 김다미 씨, 박서준 씨, 권나라 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묘한 삼각구도로 아주 중요한 관계를 형성할 세 분이죠.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김다미 씨 살짝 몸을 일착해서 세 분. 묘한 삼각관계를 그 속에서는 보여주시지만, 네. 오늘은 좀 다정한 모습으로 세 분. 네. 다정하게. 네. 손을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네. 카메라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중앙도 한번 그대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중앙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그 모습 그대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권나라 씨 살짝 앞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미 씨, 권나라 씨는요,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제 쪽에서부터 박서준 씨, 김다미 씨, 권나라 씨, 유재혁 씨 손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라스가 다른 네 배우의 색으로 더욱 다채롭게 채워질 이태원 클라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맨 뒤에 좀 사진 기자님. 왼쪽부터 우리 네 분 바라봐 주시죠.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포즈와 함께 화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떻게 이 미친 네 분을 완성해냈는지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의 캐스팅 클래스도 정말 남다릅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나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이태원 클라스 내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것으로 포토타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